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어제 12월 24일 밤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은 총장직에 복귀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조 2항.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한치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검찰. 이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다. 이것은 쿠데타다. 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딱한 곳. 입법부, 바로 국회다. 행정부가 진압했다간 문 대통령을 퇴임 후 구속하려 들 것이다. 입법부,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차례이다.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붙이시라. 이번엔 울지 말자.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